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핵심 지역 재건축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 재건축보다 인허가 소요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신속통합 기획까지 내걸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3구역입니다. 3,900여 세대가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다 재작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단지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 속도를 높이자는 쪽과 오히려 조합원 분담금만 느는 만큼 기존 재건축으로 돌아가자는 쪽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약탈적 재건축이라고 얘기해요. 넓은 땅을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을 해서 이익이 나면 같이 모나가져갖고 재건축을 하자는 거예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요구받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 정부에서 간여동을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세금 내고 집행하고 있는데 아예 사업을 철회한 곳도 있습니다. 임대가 굉장히 많았죠. 단지 중간에다가 막 그 공공 보증금들어 가지고 온 단지를 다 그냥 오픈시켰고요. 서울시는 사업성을 높이려면 그만큼 공공 기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은 조합에서 이제 다소간의 이 한마디로 욕심을 조금 앞세운. 재건축 재개발 단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반복되면 아파트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의 공공성과 주민 의견 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